저는 3월 2일 고등학교를 처음으로 등교하는 날입니다. 와! 지금 학교에 도착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 반이 나와 있어요. 제 이름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거울샷. 여기가 1반인가? 여기 2반인가? 응? 안녕하세요. 채소분들 채인이에요. 오늘은 3월 2일 고등학교를 처음으로 등교하는 날입니다. 와. 지금 시간이 7시 20분이에요. 원래는 더 일찍 일어나려고 했는데 너무 피곤해요. 죽을 쳐놨어요. 지금 아침밥을 안 먹어서 얼른 아침밥을 먹을게요. 오늘의 아침밥은 갈비탕하고 김치. 10시까지 등교여가지고 빨리 먹고 가야 돼요. 넉넉하게 오라고 하셔가지고. 그리고 아직 막 정확히 몇 분 걸리는지 모르니까 최대한 빨리 가보려고요. 하필 어제 눈하고 비가 와가지고 오늘 오르막길 갈 때 더 위험하니까 넉넉하게 시간 잡고 가야 돼. 한 8시 반? 그래서 오늘 수업 끝나면 달린 언니랑 같이 밥을 먹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교과서 받고 반배정하고 그러는 날이에요. 그냥 첫 등교하는 거여가지고 머리도 까만 때겠죠? 어젯밤 머리 감았는데? 지금 밥 다 먹어서 씻고 나올게요. 새 학교여서 안 씻을 수가 없네요. 어젯밤에도 머리를 감았지만 지금 자면서 땀 흘렸기에 감도록 하겠습니다. 씻고 나왔어요. 이거 토마토들 뜯어줄게요. 토마토가 진짜 얇은데 되게 부드럽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패드가 테르믈랩 클리어 패드거든요. 진짜 좋다. 지금 머리를 얼추 말렸는데 옷부터 갈아입고 올게요. 지금 메이크업 하기 전에 옷을 먼저 입어야 될 것 같아서 교복을 입고 오겠습니다. 위에만 얼추 입었거든요. 아래는 아직 불편해가지고. 원래는 중학교로 등교해야 되는데 고등학교로 등교하는 것 같고 기분이 이상하다. 교복은 위에만 지금 얼추 입어줬거든요. 이제 메이크업을 해줄게요. 먼저 토너크림을 양쪽에 발라줍니다. 지금 메이크업도 다 해서 이제 빨리 나갈게요. 마이도 입고 이제 나갈게요. 아침에 언니가 역에 데려다 준다고 해가지고 빨리 갈게요. 마이도 늦지 않게 도착했어요. 출발했어요. 지금 양동역에 내렸어요. 1번 출구. 너무 힘들어요. 여기를 학교 혼자 가는 건 처음이에요. 딱 1번 출구로 올라오자마자 친구들이, 여자친구들이 안녕. 안녕. 언제 다 올라가지? 건물 보이긴 한다. 와, 지하철에서 너무 더운 거예요. 사람이 완전 차 있어서 힘들었어요. 손 시렵다. 어제 눈 와가지고 여기 눈이 막 쌓여있어요. 대박이죠? 너무 예쁘다. 도착. 어떻게 나만 먼저 가는 거 아니야? 지금 학교에 도착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 반이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제 이름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는 여기 2학년 7반 이채예요. 2반인가 봐요. 아, 설렌다. 저희가 아마
옥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옥순? 거울샷. 3층. 예쁘다, 하늘이. 영훈이 언니가 만나면 인사하라 그랬네. 여기 있네. 영훈이 언니. 영훈이 언니. 안녕. 여기도 있어. 영훈이 언니. 안녕. 박수 한 번. 저기도 있다. 거울이 진짜 많다. 저희가 생활할 5층 도착했어요. 친구들이 아무도 없네. 제가 제일 일찍 왔나봐요. 관광과학과랑 영상음악 콘텐츠과 문화 콘텐츠 실습실, 여기는 연기 실습실 이렇게 있네요. 여기가 1반인가? 여기 2반인가? 응? 응? 꽃이 있다. 이거 작았지요. 또 다리 옮겼어요, 이쪽. 받고 그냥 기본적인 안내 같은 거 하고, 오늘 이렇게 학교 첫 등교를 했는데 진짜 친구들하고 인사도 많이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빨리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학교 잘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시고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 지금 학교가 끝나고 아린 언니랑 같이 점심을 먹으러 갑니다. 짜잔! 나왔어요. 언니 혼자 찍을래? 어떡해? 짠!